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자 제약 바이오주가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뭐 시장 자체가 뭐 1월 달에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뭐 1월 2일 고점을 찍은 이후에 거의 1월 내내 좀 시장이 내렸고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 PBR 관련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좀 시장을 좀 지탱했던 섹터가 바로 저는 이제 제약바이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했던 이제 종목 자체가 바로 HLB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뭐 1월 24일 정도 지금 그런 1월 말까지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아웃퍼폼 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의 좀 상승을 좀 이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HLB 관련돼서도 상승했던 어떤 그런 이유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제 FDA 관련된 승인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22년 5월부터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된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리보세라닉 관련된 부분들 병용 투여를 통해서 지금 이제 3상을 마친 후에 FDA 승인을 좀 넣은 상황은 사실은 뭐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이제 이제 5월 달에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들 FDA가 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도 FDA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사를 했었죠. 특히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이 캄렐리주막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 공장을 좀 실사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50조가 넘는 상당히 큰 지금 제약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공장에 대한 실사를 뭐 실패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HLB의 상승 같은 경우는 거의 무제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FDA 승인 같은 경우는 이미 기사화 됐던 것이고 뭐 공장에 대한 실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당겨놓은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을 HLB가 제가 볼 때는 이어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전에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무거웠던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에 매출 상당히 좀 저는 서프라이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한 3조 7천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1조 1천 정도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1조가 넘는 건 솔직히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CDMO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록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를 넘어서는 뭐 매출 같은 경우는 4조를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섹터를 좀 어느 정도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좀 제한하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이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한 이제 의원이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 수출과 관련된 부분, 수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제재를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사실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러한 이제 반대급부로 인해서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제 론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반대 수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상당히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4공장, 5공장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고 지금 세계 최고로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수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수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섹터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려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어떻게 보면 CDMO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분명히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정상화됐을 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뭐 HLB 같은 경우 다시 5%대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1에서 한 2% 정도 상승세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장주 쪽에서 특히 뭐 자동차 쪽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3개 중에서의 수급 자체는 계속해서 유효하게 좀 돌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가 볼 때는 좀
반등이 됐을 때, 좀 정상화됐을 때, 성장 중에서 뭐 자동차 섹터와 함께 증시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눌려있는 부분들, 뭐 HLB도 그렇고, 셀트론도 그렇고, 상당히 좀 다시 눌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HLB,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살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2월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2월 증시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사실 저는 2월 증시가 오늘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면 너무도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2월의 가장 큰 맹점은 항상 무풍지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아, 1월 FOMC 이미 끝났다, 3월 FOMC 기다린다라는 어떤 긴장감과 공포감 그리고 기대감이 항상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뚜렷한 시장에서의 테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움직임이 크게 만들어지지 못했던 점이 항상 2월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2월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지난 1월과 그리고 앞서 있던 작년의 이벤트들을 살펴본다면 뭐 11월 때는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진입을 하게 됐고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홍해, 여기서 전쟁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원유 가격에 대한 급등 영향으로 뭐 해운주들까지도 이제 이슈가 있었죠. 더불어서 1월 같은 경우에는 샘 월트먼의 방안이 끝나자마자 바로 AI 관련주라든가 HBM 관련주들이 또 급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1월 증시를 돌이켜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9% 하락,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7.7%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매수는 개인 투자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반가운 수급이 돌아오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이번 금융당국에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를 위해서 기업 밸류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저 PBR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통상 지주회사들을 중심으로 좀 매수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저렴했던 뭐 기아라든가 현대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PBR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일시적인 괴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PBR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V, 즉 우리가 북밸류라고 하는 장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뭐 건물 가격이라든가 공장, 기계 가격, 그리고 심지어 토지라든가 인력, 그 외에도 각종 부채 이런 모든 자산들을 실시간으로 늘 추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PBR들 추적하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순자산 가치는 측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 시점 대비했을 때 양적 가치에 대한 그 기준은 항상 후행에서 나온다는 것이 또 단점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종 산업 평균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접근을 하실 텐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아동용 제품, 장난감 완구류 사업을 주력을 했었지만 이번에 대표단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2차전지 관련주로 이제 기업을 변모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산업 평균으로 PBR 혹은 PER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부터 계산 해야 될 산후공의 가치는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무풍지대 드는 시장에서의 대응 방법은 우선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그리고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에 다가가야 되는 펀더멘탈 장세로서의 전환기를 항상 준비하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동안에 상당 부분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하나의 투자 방안을 하나 제시를 드린다면은 우선은 특정 섹터나 혹은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비중을 가지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증시 전반에서의 견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비율을 견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지금 증시 자체는 여전히 무풍지대지만은 심지어 증시 자체는 무풍지대지만은 다시 한번 실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종목을 교체하시기보다는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운용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덕호 대표께서는 2월 장이 펀더멘털의 전환기를 준비하는 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미 사님. 네, 저는 뭐 제약백
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셀트리온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최근에 보면 저 PBR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코스피 쪽에 대한 수급 뭐 분명히 좀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좀 대장 노릇했던 그리고 좀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함께 좀 호실적으로 좀 기대해보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작년에 셀트리온 스퀘어와 지금 이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솔직히 향방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모두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좀 합병을 하면서 완연하게 이제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의 좀 모습을 좀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이제 짐펜트라라고 하는 이제 램시마 SC의 좀 미국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수입원 자체가 좀 떠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램시마라든지 유플라이마 같은 한 6개 정도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5년에는 11개, 2030년에는 22개 포트폴리오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주로서의 어떤 변모도 충분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이제 1월 말에 좀 어쨌든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악템나 관련돼서 특히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FDA 지금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좀 추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뭐 실적이 좀 받쳐주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세를 낸 이후에 좀 상당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 전고점에 좀 살짝 못 미치는 2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만 원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덕호 대표님. 네, 오늘 조금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하면은 이제 광물주 그리고 이제 비금속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주목할 때가 구리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 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미국 달러가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부터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동결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 CNBC에서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은 신용평가사 피치의 시장조사기관인 BMI가 25년도까지 구리 가격은 약 75%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하셨던 전기 투자, 변압기 설비 투자와 같은 이런 인프라 투자의 확장과 더불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닥터 코퍼라고 얘기하던 이런 경기 선행 지표 중 하나로 구리 가격의 상승을 이렇게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최근 실적들이 어땠나? 아마 작년 2분기 실적을 보신 분들은 상당 부분 실망스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R100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호주 자회사였던 SMC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됐고요. 더불어서 페리옥사이드 공법을 또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양산 과정 전환 체계에서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보고에서 따르면은 이제 6월부터 이제 생산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안정화시키기에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격적인 실적과 그리고 더불어서 상승은 하반기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LG화학과 함께 울산에 있는 온산기지에 또 2만 톤 가량의 전구체 공장을 함께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종목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구체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 고려아연도 역에 대한 반사 수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오늘 장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표가, 연중 목표가는 5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2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까지 관심 종목 살펴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목표가 5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